슈퍼 라지킹 비빔면. 이거를 편의점에서 딱 보고 어? 이거 생각보다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버렸네? 안 죽거지마! 요 내용물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었다. 어우 야 밑에는 면이 그냥 그대로 있었네? 야 잠깐만 거치마! 만두를 제외한 재료를 위에 올려주세요. 양념소스 빼고 만두 3개 빼고 어? 만두 3개 그냥 이래 얹지가 전자레인지 와. 소스 비주얼 좋은데 만두 다 돼. 일단 이거 버무려 볼게요. 괜찮은 것 같은데? 소스 안에 참기름이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 보니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올리 싹싹 그렇지 오케이 아우 야 깔끔하다 이제 퍽퍽하다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약간 좀 이쁘장하이 만두 방금 딱 돌린 거 완성! 아 참고로 가격? 7,900원입니다 디디 이거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? 소스 맛도 새콤하면서 약간 매콤한 게 딱 비빔면 소스 근데 면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런가? 좀 뻣뻣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까자마자 소스 부어가지고 바로 먹는 거다 보니까 면이 탱글하지가 않다 안 쫄깃하다 원래 이런 면 요리는 무조건 뭐 전자레인지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라면처럼 면을 물에 삶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돼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편의점이지 간편하게 먹은 거 근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데? 탄단지 비율 골고루 합방! 목 뻑뻑 할 때는 역시 제로우며 역시 사람은 탄단지 골고루 먹어야 돼 냉장고 문 덜 닫겠네 오늘 느낀 건데 탄단지를 왜 골고루 먹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? 그러면은 단백질을 막 먹잖아 이상하게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당겨요 그때 먹는 탄수화물이 맛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1000칼로리 넘는 비빔면 막 꽉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먹다가 핫바한 입 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미쳤다 미쳤어 내 몸에 결핍된 게 충족되었을 때 이 만족감 맛있어 아 근데 사실 오늘 이 비빔면을 먹을까 말까도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소비기간이 2일 지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괜찮을까? 심지어 위쪽에 보면은 뭐 계란, 만두, 채소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맛이 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금방 가지 않았다 김밥 같은 거는 진짜 그냥 유통기한 딱 써져 있는 날짜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은 빠르게 가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음식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얘는 각자 따로따로 막 있어서 그런가? 생각보다 왜 괜찮지? 괜찮네? 배에서 신호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
편집하는 제가 소비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거겠지. 괜찮네 괜찮네. 문제 없네. 그렇지. 그런 말 있어요. 이런 약간 소비기한 지난 제품 먹고 내 위를 단련해야 돼. 이게 위장 강화 운동. 이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지. 정식아, 아니 아까 밥 먹을 때 왔었어야지. 응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귀여우니까 봐준다. 먹방 끝. 바이바이. 다시 가봐.